제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서론부터 보도록 하죠. 독백 두 번째, 엘리후의 고백 네 번째, 엘리후의 세 번째 말 독백합니다. 예,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다룬 상반부를 마치고 욥의 하반부는 욥의 독백, 엘리후의 독백, 하나님의 독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은 재판관 앞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피고의 모습으로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영화로운 시절을 회고하고 현재의 고통에 대해 탄식하며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어서 엘리후의 독백이 시작됩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 모두를 질책합니다. 욥에 대해서는 의롭다고 하는 것, 세 친구에 대해서는 인과응보로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엘리후의 독백은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이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틀리지 않다는 내용이고, 욥이 스스로 고난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틀린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써놨는데 제가 읽으면서도 뭐라고 쓴지 모르겠네요. 네, 이런 글은 안 좋은 글입니다. 네, 예, 엘리후의 독백은 네 개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독백이 뭐였냐면, 욥이 나는 의롭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친구들이 얘기한 것과 똑같은 인과응보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친구들은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죠.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사람이 완벽하진 않는 거 나도 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진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친구들의 생각과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의인은 고난당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죄인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 욥도 인과응보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는 친구들한테 죄 있는 자가 고난을 당한다는 이 말이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너는 네가 의롭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고 네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이 안 맞는다, 너는 이미 틀렸다 네 말에서, 그게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너보다 크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악하시냐? 하나님이 잘못됐냐? 하나님 실수하시냐? 너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고백하지 않냐? 하나님 실수가 없다는 걸 너도 고백하지 않냐? 그런데 네가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네가 의롭게 살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틀렸냐? 하나님 틀린 분이냐? 라고 말했을 때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책을 할 때 엘리후가 마지막에 얘기하죠. 대답해 보라고. 네가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이 옳은지. 하나님이 옳다고 이야기하면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빨리 건져달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어라.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라. 네가 잘못됐는지 하나님 손을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떠나버려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욥은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넌 죽을 때까지 고생해라 하면서 말을 마치죠. 이제 세 번째 독백에 대한 부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1절부터 4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1번입니다. 이건 위에 본문에는 없는 답이에요.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고 쓸 수 있는 분들은 써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착하게 살아야 할까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왜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예. 그냥 써보세요. 예. 생각해 보세요.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예. 우리 가운데는 청개구리 같은 분이 꼭 있어요. 전 착하게 안 살래요. 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크리스천들은 착하게 살아야겠죠. 왜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서 착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예, 죄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가 착하게 안 살아도 구원받는 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 착하게 살아야지 복을 받을까요? 예,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왜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착하게 안 살면 주님이 벌 주시니까?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예, 착하게 안 살면 벌 주시면 이 세상에 그 악한 사람들은 다 천벌받고 번개 맞고 뒤져야죠. 근데 안 죽잖아요. 오히려 착한 사람이 더 힘들게 사는 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지 세상 사람이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착하게 살면 더 손해보고 사람이 독해져야지 잘 산다는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세상 사람이 더 악해지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을 좀 속이고 좀 빼앗고 그리고 내 것 좀 챙기고 그래야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생각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은 기독교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이 시대의 문화적 코드가 돼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럼 크리스천들은 왜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네, 우리 가운데는 진짜 어쩌면 착하게 사는 건 다 필요 없다. 독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한번 가볼게요. 욥의 착각 첫 번째,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엘리후는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욥을 비판합니다. 첫 번째 독백에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기 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시다. 욥이 의롭다 할지라도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중보자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독백에서는 하나님은 의롭고 전능하신 분으로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 자신은 의로운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주장하는 욥에 대해서 계속 몰아붙이게 됩니다. 위에 본문을 다시 해석해 볼게요. 욥 형님, 정말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한다고 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라고 말하십니까? 제가 형님과 형님들의 친구들에게 대답하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욥은 엘리후는 욥이 한 말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형님은 지금 자신은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셨으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거지요. 욥은 정말 그랬습니다. 욥은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노력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난이 욥을 삼켜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막 사는 건데 오히려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살고 더 잘 나가고 있잖아. 내가 뭐 얻어먹겠다고 이렇게 힘들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단 말인가. 예수 믿는 거 다 필요 없고 다 쓸데없어. 그냥 막 살자. 이렇게 예수 믿는 거 다 쓸데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 엘리후가 욥이 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다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그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욥기에 보면. 그런데 욥이 하는 말을 종합해 보면 그런 뉘앙스의 말들이에요. 거기 위에 그 해석한 거 제가 다시 볼게요. 작은 따옴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한다고 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지금 욥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선한 일을 하면서 주님 잘 섬기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시면 이런 질병에 걸리고 이런 고난을 당하면 내가 착하게 산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열심히 섬긴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먹는 거 못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놀 거 안 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긴 거 다 쓸모없네. 그럴 바에는 그거 안 하고 차라리 놀 걸. 차라리 주일날 놀러 다닐 걸. 내가 왜 이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완전히 버림받고 내가 못하러 교회 다녔나 이런 생각이 욥에게 확 들어온 거죠. 이런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 중에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이상은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냥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왜 교회 다니면서 이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하지도 말아야 될 고민을 해야 되지? 한 달 전쯤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자기의 삶에 직장의 문제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가정에도 문제가 없고 그랬는데 자기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교회를 옮길 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자기가 이제 중간에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결혼하면서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 교회만 없었으면 자기는 편안하게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때문에 자기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교회에서 자꾸 문제가 생긴대요. 그럼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 학익동에 있을 때요, 교회를 한 6년쯤 다니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등록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등록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그냥 다닐 거래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그냥 다녔어요. 끝까지. 자기가, 그래서 교회 문제가 없었나 봐요. 그분이 등록을 안 해서.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이런 신앙 때문에 이렇게 힘들 바에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섬겼는데 주님께 뭔가 버림받은 듯한 느낌. 우리 교회 그 지난주에 그 한 성도님하고 신방 겸 식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 누구누구 아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집사님이고 그 말한 분은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분을 어떻게 아세요? 우리 그 노회에 계신 목사님이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직장에서 그분이 같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교회를 문을 닫고 행방불명됐거든요. 어디 있는지 우리 목사님들이 아무도 몰랐는데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얘기해 주시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닌대요. 목사님이고
교회를 문을 닫았고 이혼까지 하고 교회를 아예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시 다녀야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좀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때 다니겠다고. 이분은 그 삶을 뒤로 하고 신학교에 갔겠죠. 그리고 이분이 또 개척까지 했어요. 어려운 과정 속에. 가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교회 일하면서 부부관계도 안 좋아지고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번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양육비로 부인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저 같아도 교회 다니기 싫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이럴 바에는 신학교를 내가 왜 갔으며 목회를 왜 했으며 차라리 그냥 평신도로 살 걸.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평신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지금 욥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그런 고난을 당하면 내가 괜히 교회 다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지금 눈동자가 흔들리는 분들 몇 분 계세요. 이런 생각 해본 거죠. 예. 계속 읽어볼게요. 욥은 지금 엄청난 고난 앞에 영적 침체 또는 영적 우울증에 빠져버렸습니다. 영적 침체는 영적인 측면이나 삶의 깊은 의미에 대한 흥미나 열정이 감소되고 내적인 만족감이나 정서적인 안정감이 떨어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종종 신념체계의 소실, 목표와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이해 부재 또는 존재적인 의미에 대한 감각의 상실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지금까지 모든 신앙생활과 본질적인 믿음까지도 흔들리며 공허함과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내가 제대로 믿음생활을 한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은 다 거짓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계속 들다 보면 스스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없다. 기독교는 거짓이다. 적극적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며 공격합니다. 지금 욥이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욥이 하는 말은 야, 착하게 안 살아도 돼. 착하게 살아, 내가 착하게 살아봤는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착하게 살아도 고난 줄 사람 다 고난 줘.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서 고난이 없어질 거다. 고난이 하나님 막아줄 거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 보호해주고 악한 자는 지금 벌어줄 거다. 이딴 생각 하지 마. 그냥 착하게 살지 마. 그냥 막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크리스찬들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이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성경책도 믿는데요. 예수님도 믿는데요. 그런데 막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뭔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꼬셔요. 다 필요 없어. 목사 새끼들 다 사기꾼이고 다 돈 이렇게 그 훔쳐먹는 거고 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너 하나님 믿지? 성경 믿지? 예수 믿지? 됐어. 그러면 됐어. 교회 그렇게 열심히 안 다녀도 돼. 그냥 즐겨. 즐겨. 빠지고 싶을 때 빠지고 그냥 대충 살아. 어차피 세상 다 착하든 악하든 다 거기서 거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착하게 사시겠습니까? 착하게 살고 싶다면 왜 착하게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예. 이 현실과 우리의 신념이 충돌할 때, 이게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욥이 지금 그런 상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럴 때가 한 번 이상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5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2번입니다. 이것도 본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착하게 살면 하나님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착하게 살았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 다녔어요. 열심히 안 다녀요. 착한 일도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손해를 보실까요? 예, 대답하기 어렵죠. 내가 되게 착하게 살면 주님이 뭔가 되게 뭘 얻으시는 게 있으실까? 내가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엄청 손해 보실까? 예, 엘리후의 대답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하나님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죠. 네,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주님이 좀 도움을 받으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죠. 근데 우리는 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욥이 그 수렁에 빠져버렸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욥의 착각 두 번째.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라고 말하며 영적 침체에 빠진 욥에게 인류가 아주 날카롭지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형님, 저 위에 있는 하늘과 구름을 보십시오. 만약 형님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해를 입겠으며 형님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은들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만약 형님이 정의롭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형님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으며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형님의 죄악으로 인해 해를 입는 것은 형님과 똑같은 사람들 뿐이며 형님의 의로움으로 유익을 얻는 것도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면 다른 사람이 좀 도움을 받아요. 내가 악하게 산다고 하나님은 전혀 해를 받지 않죠. 하지만 내가 악하게 살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왜 욥에게 하는 이야기인가? 계속 읽어볼게요. 욥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의롭게 살고 충성스럽게 산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아무렇게나 살 걸이라고 회의적으로 욥은 변해버렸습니다. 욥에게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이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형님의 행동이 하나님께 아무 영향을 안 줍니다. 영향을 준다면 사람들입니다. 착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겠죠. 자기가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형님. 이게 욥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더 열받게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담임 목사한테 도움이 됩니다. 엄청 도움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엄청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전혀 안 되십니다.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서 개판 친다고 해서 예배 막 빠져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해도 안 됩니다. 저한테는 해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온갖 죄를 짓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들어갈 것 같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죄를 지면 엄청나게 이 침륜에 빠진 침체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영광에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이 민족의 통일은 나의 죄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야. 막 이런 그래 자기의 죄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죄가 전혀 신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 수많은 죄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려느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신앙인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원인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기질. 기질적으로 침체를 자주 겪는 사람도 있대요. 이거는 그 믿을만한 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였어요. 정신력,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신앙의 침체기를 겪는 사람이 있죠. 네 번째가 중요해요. 교만함. 지금 욥은 바로 교만으로 인해 영적 침체에 빠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욥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큰 복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사용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이렇습니다. 단순한 상실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것인가. 그런데 엘리후는 객관적으로 말해줍니다.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께 그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이 말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 어떤 손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단지 착하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지고 악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무의미한 삶의 행동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예요. 근데 저도 이것을 깨닫기까지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걸 깨닫는 건 인도에 가서 깨닫게 됐거든요. 신학교 들어가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가. 제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그 우울했을 때, 제일 침울했을 때가 언제냐면 신학교 2년 동안 제일 침울했어요. 끊임없이 나보다 잘난 그런 그 사역자들과 비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뭔가 시도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사역의 문이 안 열리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중고등학생 대학 청년부 때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막 코피 쏟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나는 이게 뭔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뭔가 대단히 큰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사역자가 되면 목회자가 되면 주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런 쓸모없는 사역자들에 비해서 나는 엄청나게 쓸모없는 사역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과장한 게 아니고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같이 훌륭한 사람을 쓰지 않고 저렇게 맨날 밤마다 게임하고 맨날 수업 시간에 졸고 이렇게 이런 사역자들을 주님이 막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면 나도 게임할까? 나도 수업 시간에 졸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실제로 그런 분들은 저보다 훨씬 좋은 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회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침체가 되는 거죠.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주님 나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님 왜 나를 주님께서는 크게 쓰지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2학년 때 이제 휴학을 한 거죠. 원래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취업 원서도 넣었는데 이메일만 누르면 딱 전속만 누르면 원서를 넣는 건데 원서 넣어도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한테 막 배신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못 눌렀어요. 못 누르고 휴학하고 인도에 가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누가복음 17장 이 본문의 배경은요. 한 종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밖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주인이 명령해서 그래서 저녁이 돼서 집에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집에 가면 우리 주인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저녁 밥상을 차려놓으셨겠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저녁 밥상은 누가 차려야 되냐면 내가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 것만 차려야 되는 게 아니라 주인님 것도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저를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 우리 안에 보상 심리는 가득한데 이 종십이라고 그러죠. 종의 마음이 없어요. 굉장히 없어요. 굉장히 없다는 걸 저에게서 찾았어요. 저는 하나님에서 뭔가 대단히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보상을 주시고 복 주시고 뭔가 고난도 막아주시고 내 길을 막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 만큼 나에게 보상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보상이 안 들어오니까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열받아가지고 주님께 막 치받는 거죠. 저녁밥상 차려놓으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저녁밥상을 차려놓으셔야죠. 성경에 남아있는 거예요. 네가 차려야 되고 내 것도 차려야 된다 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랬군요. 제가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저는 그냥 무익한 종이군요. 쓸모없는 종을 주님이 데려와서 종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죠. 주님 부르신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어디든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10명이든 100명이든 5명이든 1명이든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인도한 대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주님 앞에 100% 순종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무익한 종이라는 이 한 구절 앞에서 제가 완전히 꼬꾸라졌고 그 다음부터는 제 사역에 있어서 제 의지를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내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공로의식이 있었어요. 교만한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 자기의 이제 교만함이 자기를 스스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9절부터 13절 교독합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3번입니다. 당신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기도를 중단한다. 2번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한다. 이거는 한번 손들어볼까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그냥 기도를 멈춘다. 예, 여기서 들면 이상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럼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한다. 예, 할렐루야. 예, 괜히 물어봤습니다. 예. 네. 욥의 착각 세 번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엘리오는 욥이 스스로 하나님께 대단히 위대한 존재라고 하나님께 큰 유익을 주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엘리오는 욥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형님, 사람들은 원래 학대를 받으면 신음하며 누구라도 붙들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한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여 땅의 짐승보다 우리를 더 많이 가르치시고 공중의 새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이시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울부짖어도 대답이 없지요. 이것은 악한 자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공허한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고 전능자께서는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예, 지금 세 번째 욥의 착각이 뭐냐면 자기는 충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앞에. 이건 앞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우가 뭘 이야기하냐면 형님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기도할 때까지 해봤습니까? 사람이 밟히고 죽을 때 되면 아무나 붙잡고 죽는 순간까지 신음하며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음하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봤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어떻게 섣불리 이야기합니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렇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엘리오는 욥의 교만함이 영적 침체의 주요 원인을 언급합니다. 그 교만함의 증거로 기도를 제시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살려달라고 소리치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만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니 형님이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다고요? 진짜 죽기 살기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고 말한다면 형님은 정말 교만한 분이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헛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진 분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세요 라고 쉽게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정작 기도의 자료에는 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새벽 기도회에 나와야 하는데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부르짖기라도 해야 하는데 아니 스스로 40일이든 100일이든 작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야 하는데 될 때까지 부르짖지도 않고서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단정하면 안 될 것이지요. 영적 침체를 뚫고 나가는 최고의 방법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
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가 써놓은 걸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어요. 주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목구멍까지 차오르죠.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말은 못해요. 그러면 그냥 권면을 하죠. 또 새벽에 나오셔서 한번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 보시죠. 안 와요. 네.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고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이분 정말 기도한 걸까요? 정말 뭐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금요기도에 와서 주님께 부르시셔야 되는데 그건 안 해요. 그리고서 이야기하는 건 주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얘기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 목숨 걸고 작정기도라도 뭔가 하고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대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네.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교만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형님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셔야 되는데 형님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충분히 기도할 것을 한 예로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8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귀찮게 하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선하신 아버지께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냐는 거죠. 될 때까지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귀찮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 주님이 올 때쯤에 이런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비법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소풍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로 뚫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교독합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4번입니다. 이건 문제를 제가 안 바꿨네요. 예, 그냥 본문 읽어볼게요. 욥의 착각 네 번째,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욥은 고난을 만나고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여러 번 찾았지만 응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시다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에 대해 엘리우가 질책합니다. 진짜 충분히 기도했는가? 엘리우는 네 번째 욥의 착각을 지적합니다. 위에 읽었던 본문이요.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어려운 거를 새롭게 번역했는데 이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욥 형님, 형님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인내하면서 기다려보십시오. 형님에 대한 판결, 재판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나 본데요. 그렇게 계속 말씀해 보셨댔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을 그렇게 늘어놓지 마시고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잠잠히 살펴보십시오. 예, 지금 엘리우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님이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형님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형님은 기도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잠잠히 살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이게 엘리우의 마지막 충고였어요.
설명 읽어볼게요. 욥은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전혀 응답이 없으신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욥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실수가 없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며 의로운 자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자신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때에 즉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한 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형님의 이 문제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형님이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님이 기도하면 형님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뭔가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으면 내가 이 기도가 마칠 때쯤에 하나님께서 짜자잔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이런 간증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작정 기도했더니 작정 기도 끝날 즈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연락 와가지고 갑자기 돈을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알지도 못했던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는데 이 보험이 발견돼가지고 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뭐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 나도 이렇게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면 주님 40일째 되는 날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해결이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안 계신다. 지금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갖고 있었던 착각.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께 간구했다면 주님께서 빨리 회복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이게 욥의 착각이었어요. 마지막 읽어볼게요. 이런 욥에게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형님,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 하여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지 마세요. 인내하면서 기다리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형님의 이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형님,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예, 로마서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아는 본문입니다.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벌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화평을 누리는 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나 보다. 날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내가 착하게 산 게 아무 의미가 없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흘러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빠 아버지시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그게 우리 아빠 아버지예요.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환란이 왔어요. 그러면 이 환란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진 사람은 이 환란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 환란을 고난을 해석할 수 있게끔 성령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도록 내 인간적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는 응답을 얻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이 환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 환란 가운데 인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해서 내가 성장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죠. 그리고 이 고난 중에 환란 중에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라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께서 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그 아버지께서 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죄졌다고 조금 실수했다고 막 천벌을 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다고 즉각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해서 주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선하신 아버지, 그 아빠 아버지와 화평한 관계가 잘 유지되어진다면 고난이 오든 시련이 오든 축복이 오든 내 삶의 형통이 오든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여서 이걸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도구로 바꾸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엘리우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지난주까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엘리우는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어요. 오늘 눈빛들 보니까 엘리우가 좋은 사람인 것 같네 라고 조금 바뀌신 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는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착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여긴 쓰지 않았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뭘 제시하냐면 올바른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교리가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닻을 딱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은 환난을 새롭게 해석하여 이것이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그리고 연단 가운데 기다리면 주님께서 이걸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런 단계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보다 훨씬 뛰어난 크리스찬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욥보다 훌륭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